제 첫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 재밌지 않아요? 오늘은 결정하죠. 연기를 제일 잘하는 니꼬분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정말 니꼬분은 정말 탁월한 연기의 소유자인 이보영 씨, 그리고 현장에 정말 빵도 많이 사가지고 와서요. 스태프들한테 정말로 많이 기쁜 것 같아요. 작가님 글에 대한 사람의 팬으로서 하게 됐고요. 또 그 동준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여기 계신 고영 누나랑 다시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공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현 씨랑 5년 반인지는 지금 알았어요. 네.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상현 씨랑 서영이 때 호흡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려있는 연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맞추거나 뭐하거나 할 때에도 서로 의견이 공유가 굉장히 잘 되고요. 같이 찍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재밌지 않으세요? 오늘도 좀 힘들었어요. 아. 농담이고요. 아니, 같이 찍는데 정말 뭐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약간 펀치나 다른 추리작사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작가님이 과연 노래를 쓰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네, 했는데 그냥 일반 로커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멜로에서부터 아, 난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그런 멜로라기보다는 둘 다 코너에 몰려서 서로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적으로 지금 멜로가 슬슬 붙는 기미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멋있는 멜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가님의 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같이 다시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사실 무조건 오케이였거든요. 이 내용 속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랑은 전혀 다르게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갈 것 같고요.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전에 뭐 봤던 소위 말한 멜로 드라마, 뭐 멜로 영화 같은 멜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어감의 진한 또는 좀 훨씬 더 네, 좀 어떤 어른들, 그러니까 어떤 순수함보다는 네, 그거 를 넘어선 어른들의 네. 서로에 대한 끌림 그런 것들에 의한 멜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작진이나 뭐 다른 방송국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 제가 해서 재밌는 작품을 선택해요. 시청률이 높다기보다는 제 만족도가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은 솔직히 오빠가 저희 남편이 악기를 잘 닦아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그 저희도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요. 뭐 앞선 시청률과 저희 드라마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밌게 저는 진짜 흡족해 하면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좋은 드라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일 관계에 있어서 서로 부부 관계에서 조언을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액션은 지금 제가 매회 상윤 씨를 제가 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회 상윤 씨는 뭐 정말 편하게 기절에 있으시거나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매회 열심히 구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몸이 멍투성이기는 해요. 재밌다. 그리고선 조금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요즘 조금 욕심을 좀 과하게 부리고 있기는 해요 제가. 뭐 시국과 관련해서 이 글이 글쎄 어떤 부분을 이제 풍자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까지는 제가 감히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글을 통해서 옳음 정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메시지가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좀 답답함을 치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런 장면이. 그렇군요. 제가 처음 연기를 하는데 저희 드라마는 사실 그런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이 작품에서 이런 연기를 처음 하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게 됐는데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오늘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집주인에서도 그걸 안 봤거든요, 일부러. 아, 힘드네요. 네. 약간 친한, 친한,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드라마, 나 그런 영화. 아, 그런 영화. 이렇게 좀 노출도 수위가 좀 높은 그런 작품에서나 그런 촬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저희는 사실은 그런 친한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보다는 다른 쪽 색깔이 강한데, 거기서 데뷔 씨는 정다 씨를 연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첫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랑합니다. 저희 바로 앞에 전작이었던 피고인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다른 작품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 전작에 대한 영향이 없이 저희 작품을 좀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합니다.